화학대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황지상입니다. 오늘 경기 도움 강예림 골키퍼 그리고 최영주, 고유진, 고현주, 윤혜인 선수가 포백에 위치하겠고요. 송지윤, 송채은, 권희선, 이지민, 오혜빈 선수가 미드필더진에 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정수현 선수입니다. 자, 이매진 골키퍼가 키퍼 장갑을 끼겠고요. 포백에 김현지, 이민화, 이지연, 김소영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앞선에 최정민, 이서영, 이예은, 양현지, 김소연 선수가 미드필더진에 위치하겠고요. 최전방 최시은 선수가 위치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대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곧바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고려대, 화면 오른쪽에 울산과학대입니다. 자, 왼쪽 측면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이쪽으로. 자, 이어받았습니다. 아, 굉장히 간결한 패스였어요. 공간을 향한 패스였어요. 송지윤 슛! 어허! 그대로 들어갑니다. 스코어 1대0. 오늘 경기 선취 득점 고려됩니다. 자, 송지윤 선수가 우선 볼을 받는 장면까지 정말 고려대에 정말 완벽한 패스플레이가 나왔고요. 자, 뒤쪽 송지윤이 파고들던 공간을 봤었던 고려대 선수들이었는데 네. 송지윤에게 찬스가 오자 그 찬스를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송지윤 선수가 주력 싸움에서도 이겨냈고 이번에는 곧바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자, 오른발 슈팅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자, 골키퍼 없는 원포스트를 바라보고 때렸던 슈팅인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경기 계속해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이매진 골키퍼였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유진 킥을 준비합니다. 고유진 골키퍼! 아하! 막을 수 없습니다! 고유진의 득점! 스코어 2대0! 고려대가 후반전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엔 고유진 선수가 이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의 프리킥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려내면서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 프리킥을 성공시키면서 스코어가 2대0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울산과학대 입장에서는 좀 공격하기가 힘든 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고려대는 이 프리킥 득점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울산과학대에게 공격을 허용을 했거든요. 자, 과학대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반드시 동점골을 만들어냈어야 합니다만 아쉽게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후반전 결국에... 추가 시간도 1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세종 고려대가 울산과학대를 상대로 2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우선 고려대가